백뮤직 축의 매불쇼. 네, 아주 재미있는 네. 철학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아, 좋습니다. 철학 좋습니다. 출발. 내내를 부탁해. 자, 뇌를 싹 비우고 오신 오윤혜 석학님 어서 오십시오. 네, 체육과 왕게임 꼭 하고 싶어요. 아이씨. 요즘 잘 팔리는 여자 오윤혜입니다. 아, 오윤혜가 말이죠. 네.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랐던 친구인데 그 MBN의 판도라라는 프로그램 진짜? 거기에 시사평론가로 나갑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저는 책의 뒤를 잇는 아,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평론가로 거듭났습니다. 네. 아니 무슨 송영길 대표 뭐 이런 얘기는 전 그 사람이 송영길 씨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와, 대단해. 아, 요즘 좀 어려운 뇌물의 첫 촬영이 있습니다. 아, 그래?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정말 인생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니, 판도라에 보통 누구누구 나오시지? 뭐 정청래 의원 뭐 이런 분들 나오지 않았나? 곧 나경원 의원도 나오시고 아, 우상호 의원 나오고 이번 주에는 김재원인가? 아, 김재원 최고위원. 그 사람 나와요. 네. 아, 굉장히 그 저명한 분들, 유력 인사들이 나오는데, 네. 그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로 나와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 다 매불쇼 덕분이고요. 해썹 인증보다 받기 힘든 체육 인증을 받은 우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 고정입니까? 아, 좀 해보고 괜찮으면 고정 간다고 합니다. 와, 이게 정말 괜찮다는 평가는 뭘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모르지 나도. 그냥... 그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오윤의 어떤 모습을 원한다. 제발 공부하지 말고 와주시고. 제발 그 약속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냥 다 비우고 하고 싶은 말을 막 다 쏟아내래. 와. 자기네들이 편집 악플 이런 거 신경 안 쓴다고. 네. 그래서 저 나랑 너무 적합한 프로그램. 아, 딱 맞습니다. 네. 공부 안 하는 건 약속 정말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진짜 아, 우윤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판도라. 판도라 MBN입니다. 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철학자 김필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분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박사 맞습니다. 네. 철학. 우리 필영 씨랑 저랑 약간 커플 룩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잘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점심 같이 먹고 왔습니다. 아, 두 분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하고 싶으세요? 언제든 농담입니다, 전화만 농담. 주세요. 아, 농담이에요? 네, 농담이었어. 아, 뭐, 용기 냈어. 뭐예요? 아, 뭐 그런 농담을 해. 그걸 믿어요. 아니, 무슨 양복 입고 농담을 해요. 아, 귀엽잖아요. 아니, 저런 외모로 농담해도 저는, 되는 거예요? 아, 박사님, 아니면... 저는 점심보다 저녁을 더 선호합니다. 아, 예. 와인도 네. 한잔하시죠. 네, 네, 와인 좋습니다. 아니, 오르신. 아, 왜 그래요? 아니, 이거 양복 입고 무슨 그런 농담을 해요? 아, 너무. 아, 재밌잖아요. 농담도 그리고 계속 마이크만 보고 해. 옆에 오윤혜는 안 보고. 네. 농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아주 유명한 철학자를 우리에게 또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철학자의 삶이 아, 굉장히 기이합니다. 굉장히 영화 같고요. 삶이. 예. 자, 오늘 어떤 철학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비트겐슈타인. 예, 오윤혜 씨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프랑켄슈타인이랑 뭐 이렇게 비슷한 느낌인 아, 것 예. 같은데? 프랑켄슈타인. 예. 그죠? 아인슈타인? 비트겐슈타인. 오, 맞네. 아, 프랑켄슈타인. 네. 아, 슈타인 계열입니다. 슈타인 계열. 예, 슈타인신데. 네. 그 1999년도에 그 타임지에서 그 20세기에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뽑았어요. 20세기 토탈. 예, 토탈. 와. 100인. 예, 거기에 뭐 처칠, 간디, 와. 뭐 비틀즈 뭐 이런 사람이 꼽혔는데 와. 아인슈타인 유일하게 철학적으로서 뽑힌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에요. 와. 예. 대단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지금 죽은 거죠? 아,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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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중반에 돌아가셨죠. 와. 그래서 뭐 이견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 20세기에 그러니까 샤르트르 큰... 이런 사람도 안 됐는데 비트겐슈타인이 아, 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샤르트르 도올 선생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와, 대단한 거야. 도올도 안 돼.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의 오늘은 그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아, 오, 와, 대단한 네. 철학자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비엔나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5남 3녀 중에 그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비트겐슈타인 집안이 그 엄청난 부자였어요. 우선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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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남 3녀 중에 남자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남자. 네. 네. 네.
철강 산업을 하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 예술가들을 후원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 후원을 하다 보니까 그 예술가들이 저녁마다 와서 이제 연주를 해줘. 예, 근데 누가 왔냐면 그때 네. 뭐 브람스. 부자르트 브람스. 브람스. 슈만. 집으로? 아, 집으로. 우와, 슈만. 브람스. 슈만. 슈만. 말러. 슈베르크. 이런 양반들이 저녁에 오면은 연주를 해줘. 오, 얼마나 밥 먹는데. 대박이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저녁 먹는데 이제 BTS 와서 이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와, 네. 대단하네.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지 그 형제들이 그 음악적 재능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7대가 있었대요. 와. 그러니까 8 형제니까 아마 자기 빼고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비트겐슈타인은 피아노가 없었고. 예, 예. 근데 이제 특히 그 비트겐슈타인의 넷째 형이 그 파울이라는 사람인데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어요. 네.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오른팔을 1차 그 라벨이라는 작곡자가 그 왼손을 위한 협주곡이라는 곡을 작곡을 해줘요. 아. 네, 그리고 크림트라는 화가 아시죠? 네, 네 알아요. 크림트랍니다. 네, 그 첫 번째 그림 하나 올려주시죠. 크림트? 네, 크림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키스 크림트죠? 크림트. 네. 예, 저게 이제 크림트가 그 털 맞지? 응, 맞아 맞아. 그 털 맞아. 털 맞지. 오, 깜짝아. 그렇지 그렇지. 비트겐슈타인의 그 셋째 누나예요. 네. 저 사람이. 이 크림트가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 모델이. 모델이. 네, 비트겐슈타인 누나를 그린 거예요. 그만큼 그 예술가들을 이제 많이 이제 후원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엄청난 이제 재력가였어요. 네. 근데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죠. 없죠. 그죠? 예, 이 사람들이. 그 집안에 약간 정신병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정신병까지는 뭐해도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째 형은 그 가업을 물려받네 맞네 하면서 이제 아버지랑 갈등을 일으키다 이제 자살을 해요. 저 죄송한데 지금부터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를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노란딱지부터. 아, 네. 아, 예,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네. 진짜요? 둘째 형은 1차 세계 대전 때 이제 참전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병사랑 그 불화를 겪다가 불알 또 불화를 겪다가 판도라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판도라 보니까, 걱정돼요. 예, 보니까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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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알 아니고 아, 그러니까, 불화. 네. 네, 판도라 걱정되고요. 네, 두 번째 형도 극단적 선택을 해요. 네, 네. 아이고 두 번째 형도? 없나? 네. 세 번째 형도 극단적 선택을 해요. 또? 네. 말도 안 돼. 첫째, 셋째, 둘째, 셋째 전부 자기 형이 소름이야. 근데 이제 세 번째 형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어떻게 죽었냐면은 그 이제 술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달라고 얘기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서 청산가리를 먹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이고, 아유. 무슨 네. 이 계기가 뭔데요? 그냥 뭐 우울증이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조금 사건? 어려움이 있었나 보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유서가 발견됐는데 네. 거기에 이제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아유. 자신의 어떤 그 타락한 성격 때문에 자살을 한다. 성격. 예. 근데 그 타락한 성격이라는 게 뭐냐면 그 동성애적 기질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형들이. 예. 그 형이 세 명. 셋째 형이. 형이.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지금이야 뭐 동성애적 성향이라는 게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이제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물론이고 또 법적으로도 이제 불법이었잖아요. 네. 예. 이제 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비트겐슈타인도 그 동성애자였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양성애자였어요. 아, 양성애자.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일생을 보면 뭐 남자 애인도 있었고, 뭐 여자 애인도 있었고, 뭐 이제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겐슈타인도 말하자면 그 죽음에 대한 충동, 자살에 대한 충동과 네, 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써주십시오. 아, 네. 노란 딱지 붙습니다. 네, 그런 네. 충동과 네.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릴 적에는 이제 그 가정교사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겠죠. 집이 워낙 부자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좀 커서는 이제 실업학교를 갔는데, 그 당시 보통 이제 돈이 좀 있거나 공부를 좀 하면 이제 김나지움을 갔거든요. 김나지움이 뭐예요? 아마 이제 문법학교라고 하는데, 네.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문과, 이과 뭐 이렇게 나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근데 이제 실업학교를 갔는데 아마 비트겐슈타인이 손재주가 좋고 뭐 만드는 걸 좀 잘했던 모양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갔는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제 젊 어릴 때 이제 집안에서만 이제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말투가 조금 조금 특이했어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네. 그대는 과인에게 노트를 좀 보여줄 수 있겠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약간. 이제 워낙 이제.
부잣집에서 약간 정봉이 스타일 아니에요? 응답에 나온 응답하라의 정봉이가 들어가. 아마 그런 느낌은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니구나. 네, 이제 부잣집에서 진지하게 개인 교습을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제 말 좀 이제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다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박사님 긴장하셔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약간 또랑이 취급을 좀 했겠죠. 네. 근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사진 하나 올려주시죠. 예, 이게 지금 그 학교에서 찍은 사진인데 네.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비트겐슈타인이고 네. 왼쪽 오른쪽에 아래, 있는 왼쪽 게 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히틀러예요. 네? 예, 아 우리가 아는 그 히틀러요? 아, 예, 히틀러랑 네. 동문이에요. 어 동문이요? 예, 히틀러 얼굴 한번 보세요. 그 똑같죠? 지금 어릴 때도. 우와. 예. 어 독일 사람이었. 그렇죠. 예.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죠. 네. 오스트리아. 그래서 그 비트겐슈타인이 1년 선배인가 2년 선배인가 되는데 뭐 둘이 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네. 모르는데 그 나중에 이제 히틀러의 기록을 보면 네. 자기가 실업학교 다닐 때 그 이상한 유태인 놈이 하나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게 비트겐슈타인이구나. 그럴 거라고 합니다. 매우 괴짜 취급받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생겼는데 아기 때문에. 잘생겼죠. 네. 돈이 많았어 집에. 그래서 그 이 양반이 이제 기계하고 공학에 이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맨체스터 공과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항공공학을 전공합니다. 네. 항공공학을 전공했는데 맨체스터? 그럼 뭐 영국까지 가요? 예, 영국으로 가나? 유학을 간 거죠. 어. 예, 항공? 오스트리아에서 항공공학. 지금 뭐 철학하고 관련된 얘기가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공대 출신이에요. 아, 공대 출신입니다. 예, 예. 네, 공대 오빠. 네. 근데 이제 그 항공공학을 공부하려면 이제, 이제 수학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네. 수학의 책을 읽다가 그때 이제 러셀하고 화이트헤드라는 양반이 쓴 수학 원리라는 책을 읽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수리 철학, 수학에 관한 철학이 이제 있습니다. 아, 수리 철학. 예, 수리 철학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네. 이 책을 읽고 이제 굉장히 매료가 돼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수리 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당시 이제 수리 철학에 말하자면 선구자격 되는 사람이 이제 프레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을 네. 찾아갑니다. 프레게. 예, 프레게. 프레게. 근데 프레게가 이제 보니까 이게 좀 또라이 같거든. 그러니까 예, 네. 비트겐슈타인이 좀 말투도 좀 그렇고 이상하니까. 진짜 이상했나 보다. 예, 야, 너 저 나한테 오지 말고 저 러셀 찾아가라고. 그래서 러셀한테 이제 퉁쳐요. 네. 러셀은 이제, 누구예요? 러셀은 이제 수리 철학자인데 철학자. 캠브리지 대학의 이제 그 수리 철학자. 아, 유명한 수리 철학자. 예, 그렇습니다. 러셀. 유명한 사람입니다. 야, 러셀한테 가 봐. 예, 아, 버틀런드 러셀이에요, 혹시? 예, 버틀런드 러셀. 네, 알아요? 어느 사람이요? 뇌생남. 유명하다는 얘기 하지 마. 러셀 크로우 알아요? 우리 알죠? 러셀 크로우 영화배우. 너랑 같이 가고 싶다. 거의 나랑 비슷하더만 나 없을 때. 내 눈을 마주쳐. 러셀 크로우. 자, 러셀 찾아가라. 러셀. 예, 그래서 러셀의 이제 캠브리지 대학 가서 이제 강의를 듣고 네. 이제 러셀이 이제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업 끝나면은 뭐 이제 연구실도 찾아가고 뭐 식당도 찾아가고 집에도 찾아가고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을 가르쳐 달라고 네.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기록에 의하면 러셀이 아주 자기가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졸졸 쫓아다니고 네. 뭐 전해오는 일화를 보면 두 사람이 이제 논쟁을 벌였는데 네. 저는 이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방이 코뿔소가 없다는 것을 확실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을 벌려요. 코뿔소? 네. 코뿔소? 이 방 지금 우리 둘이 있는 이 방에 코뿔소가 없다는 걸 증명해 보자 뭐 이런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코뿔소가 없다는 게 증명할 수 없다라고 뭐 둘이 합의를 봤다는 아, 증명할 수 없다고 둘이 합의했대요. 네, 그런 뭐 썰이 있습니다. 네. 와, 네. 정말 아주 재밌게들 살았네. 네,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밤에 비트겐슈타인의 러셀의 연구실을 찾아가요. 네. 문을 두들겨요. 똑똑똑. 들어오세요. 우리 노력 많이 하시네 진짜. 나 준비 많이 했어 오늘. 하도 재미없다 그래갖고. 아니 첫날은 어렵다 그러고 둘째날 재미없다 그러고. 아, 지금 효과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 매부쇼 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재밌게 하고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용기 많이 낸 겁니다. 아, 네. 용기. 와, 진짜 큰 용기 내셨다. 아, 네. 용기가. 와, 이거 진짜 큰 네. 용기야. 매부린 되셨습니다. 거의 어디 이민 갈 때 내는 용기 와, 이상이야. 지금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와. 처음 시작하고부터 저게 계속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렇지. 아, 맞아. 와, 20분 동안 끼익이고. 끼익을 하기 위해. 이게 다운표 쳐놓고 지금. 진짜 큰 용기 냈다. 와. 네, 그러면서 이제 러셀한테 물어봐요.
솔직히 말해달라. 나 철학적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아, 네,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달라. 아, 그럼 나 더 이상 철학하지 않겠다. 네, 그럼 나 그만할게. 그러니까 러셀이 잘 됐다 싶은 거야. 하, 안 그래도 이거 떨궈내고 싶은데. 아, 끊어내야 되니까. 이게 또라이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육성에 보면. 네. 뭐 정확한 얘기면 나중에 하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한테 철학적 재능이 있으면 자기가 철학자가 되고 철학적 재능이 없으면 그냥 비행기 조종사를 하겠다 그래요. 아, 실제로 비행기 조종사를. 아, 엄청 긴장된다. 뭐 하나 또 나올까 봐. 아, 조마조마. 아, 이제 없어요. 이제 없어요. 아, 이제 없어요. 너 빨리 문 닫고 나가. 없다고 했어요? 뭐라고 답했어요? 러셀이. 그래서 이제 글을 하나 써오라 그래요. 글을 써요.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러셀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동안에 글을 써가지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직접 글을 가져 왔는데 네. 딱 한 줄 읽고 얘기해요. 뭐? 야, 너 철학해라. 내가 제자로 받아줄게. 어, 무슨 글이었길래? 그 한 줄이 뭔데요? 모르죠. 아, 아 뭐야? 남아 있는 건 없는데. 네.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지금 유튜브에 러셀의 육성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러셀 비트겐슈타인을 치면 러셀이 이 지금 에피소드를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네, 아니면 제 영상 중에 그 뭐죠? 죽고 싶지만 철학은 하고 싶어라는 영상이 있는데 네. 그 뒤에 제가 요거를 자막을 달아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아, 선생님 유튜브에 네. 네. 근데 보세요. 이 비트겐슈타인은 뭐 어떤 철학자로 유명한데요? 예를 들어 뭐 명언이 있는지 네 자신을 알라라든지 기여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신은 죽었다라든지 뭐가 유명합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철학에 대한 얘기는 맨 마지막에 할 텐데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생각 생각의 한계라는 말도 했고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 아닙니까? 그렇죠. 언어의 한계는 세계 나보다 더 잘하시네. 세계 한계라는 말을 했고 네, 언어의 한계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이야기해요. 네, 마지막에 합니다. 예. 그래서 러셀하고 비트겐슈타인하고 이제 함께 수리 철학을 연구를 하는데 워낙 이 양반 성격이 독특하니까 이제 뭐 중간에 이제 그만 이제 나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러셀이 비트겐슈타인이니까 러셀이 네가 그렇지 뭐니 가봐라 해요. 갔는데 어디를 가냐면 이 양반이 노르웨이에 이제 별장이 있었어요. 네, 그 별장 사진 하나 올려놔 주시죠. 자, 비트겐슈타인의 네. 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별장이지 저 오두막집이에요. 오두막 좋은 게 아니네. 절벽에 있는 거. 절벽에 있는 저기서 자기가 혼자서 살아요. 아이고. 네, 워낙 네. 이게 약간 특이한 양반이라. 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1914년도에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터지는데 네. 비트겐슈타인이 탈장이 있었어요. 탈장. 네, 탈장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집에서 면제는 됐는데 예, 자원 입대를 해요. 난 군대 가야겠다. 우와. 가고 싶다. 우리나라 재벌들이랑 다르네. 달라. 네. 둘째 형도 군대에서 죽었죠? 그러니까요. 팔도 잃고. 셋째 형은 넷째 형은 팔 네. 해서 저기 갔죠? 다 전쟁에 가네. 가요. 이 사람들. 오스트리아 사람들인데. 괜찮다. 그래서 이제 자원 입대를 했는데 네. 너무 용감한 거예요. 왜냐면 전쟁터에서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네. 그 포병의 관측소라 그래요. 왜냐면 포병? 전쟁 나면 타깃이 되니까. 타깃이 되니까. 네. 그래서 거기를 자원했을 뿐만 아니라 퇴각하라 그래도 퇴각을 안 해. 이 사람이 비트겐이 혼자 남아. 대단하네. 이런 데만 이제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전쟁에서 계속 메모를 남겼어요. 메모를 남겼는데 적군이 오면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야 내가 진짜 훌륭한 인간이 된 것 같다라고만 이제 메모를 남겨요. 그래서 아마 이제 평생을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과 대면함으로써 아마 그런 죽음으로부터 해방감 뭐 이런 거를 느끼지 않았나 그럴 수 그렇게 이제 딱 해라 네,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워낙 용감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장교가 됩니다. 네, 그래서 훈장도 많이 받았는데 네. 그 이탈리아 포로 수용소에 이제 갇혀요. 나중에 잡혀서.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돈만 좀 쓰면 나올 수 있었던 모양이 워낙 부자니까 네. 의사한테 얘기해서 뭐. 진단서 쓰고 어떻게 해서 이제 소견서 쓰면 나올 수는 있었는데 안 나와. 건강하다고. 진짜요? 대단해. 왜 그래? 부의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 포스코보다 더 부자인 거죠? 예, 그보다 더 부자예요. 네. 얼마나 부자인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뭐 다 조금 이따. 좀 이따 네. 언제 하지? 네. 아,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네. 아, 순서대로 이 대본이 있거든. 네. 토시 하나 빠지지. 왜냐면 나는 이게 말을 만들어 못 해요. 제가 연습판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계속 군대에 있습니다. 네, 왜냐면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있는데 부하들 납득 혼자 나가기 싫다는데. 아, 착하네. 의리도 있었구나. 의리도 있었죠.
근데 이제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양반이 그 관측소하고 이제 그 포탄이 떨어지는 참호 속에서 글을 계속 썼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이제 논리철학 논고라는 책인데, 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오스트리아 빈으로 돌아옵니다. 빈.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업 수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자기 돈을 미국 채권을 사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미국에 승리하자마자 대박 났겠네. 대박이 났죠. 더 부자가 돼? 더 부자가 됐죠. 대박.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얼마나 부자였냐면 이제 나중에 나온 기록인데 이제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네. 인터넷에서 그냥 찾은 기록인데 1차 세계대전 전에 나치한테 뭐 양도를 했는지 뭐 뺏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준 돈이 한 10조 된다 그래요. 와. 더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거의 진짜 포스코 내지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는 거의 이제 애플가가 된 거예요. 우와.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와. 왜 그래? 자기 돈을 다 나눠줘. 누구한테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니요. 형제 자매들하고 그 자신의 그 예술가들 후원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안 주냐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돈 생기면 타락한다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돈을 다 나눠주고 본인은 굉장히 청빈하게 살았군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 남겼는데 자기 자산은 아까 그 오두박 집 있죠. 그거 네. 하나입니다. 결자. 그거 하나. 예, 결자 하나 남기고.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자기는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높은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서양 철학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와. 자기가요? 자기가 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쓴 책이 논리철학 논고라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전쟁터에서 쓴 책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전쟁터에서 네. 쓴 책이에요. 네. 근데 이 논리철학 논고가 이제 굉장히 얇아요. 한 60-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네. 되는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이제 거의 그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네.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책이 됐는데 네. 이제 자기가 이제 할 일이 다 끝났다고 하면서 네. 이제 시골로 내려가요. 책 쓰고 책 쓰고 논고를 쓰고 본인이 이제 그 철학을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해결한 거예요. 이 책으로 해결됐어요. 2500년 서양 철학 내가 해결했으니까 나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하산한다. 하산해서 여기 초등학교 교사나 학교 초등학교 교사를 해요.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까? 네. 근데 이제 교사를 했는데 거기서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체벌을 좀 심하게 했는 모양이에요. 학생 하나가 이제 기절을 해가지고 기절까지 이 무슨 철학자가 이래? 왜 그래? 에이, 이거 무슨 철학이야? 군대인 줄 알았나? 이상한 철학이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수도원에서 이제 정원사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잡일을 좀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자기 셋째 누이 이제 집도 져줘요. 워낙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사진 하나 올려주죠. 네. 자, 누이에게 지어준 집입니다. 이건 뭐야? 멀쩡한데? 네. 엄청 좋은데? 이거를 지어줬어요. 우와. 저거 뭐 지금 보면 뭐 그냥 지금 우리 건물 같은데 네, 그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 건물이면 뭐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도 많고 좀 특이하다. 네, 저거는 그냥 이제 기능만 생각한 거야. 네. 네. 기능을 고려한 집이라 그래서 이제 저런 집을 졌는데. 네.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자기 철학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침 또 러셀이 이제 캠브리지로 돌아오라고 이제 종료를 하니까 캠브리지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기차역에 마중 나간 사람이 그 경제학자 케인즈 있죠. 네. 케인즈? 네, 케인즈? 그 유명한 케인즈? 네, 케인즈가 와. 이제 케인즈. 마중을 나가요. 마중을 나가면서 그 전날 이제 자기 부인한테 편지를 써요. 신이 돌아온다 그래서 내가 마중 나간다. 비트켄은 신으로 얘기한 거예요. 신이야 신. 이 사람의 철학까지 나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데.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 그러니까. 논리철학 논고에. 그거는, 맞아. 나도 그게 궁금해. 그거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몇 분까지 해야 되죠? 아니요 지금 해봐요. 지금 시간 핑계 대지 마시고. 핵심 철 핵심 그 핵심만 얘기할게요. 네. 제가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전공자가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이 좀 전공자들이 좀 틀릴 수도 있고 네. 제가 아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네. 하면 네. 전공자들은 안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아. 네. 기본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은 뭐냐면 네 뭐예요? 언어와 세계가 1대1 대응한다는 거예요. 네.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철학이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우리가 서양 철학의 모든 역사가 언어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서양 철학의 문제가. 서양 철학이? 네.
신,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영혼의 얘기, 자유의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언어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언어를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언어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논리학을 기반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논리학. 예. 그런데 아까 얘기한 프레게라든가 러셀,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자였어요. 프레게하고 러셀은. 그런데 수학의 기초를 논리학으로 수학에도 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 더하기 1은 2니까요. 그렇죠. 네. 1 더하기 1이 왜 2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2지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걸 논리학으로 기초 삼으려는 입장도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논리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입장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문의 기초를 논리학 위에 세워놓으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위에 언어도 올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어를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만들면 그 밖에 모든 철학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네. 이게 이제 그 이제 그걸 이제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데. 언어 철학. 네. 이걸 이제 얘기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아, 재밌는데요? 지금 마지막 내용이 난 제일 재밌는데. 더 재밌어요? 아, 좀 더 얘기하면 아, 자신감 붙었습니다. 언어철학. 아, 왜냐면 이게 일생 얘기하면은 시간이 좀 끝날 것 같아서 철학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생은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일생은. 그렇죠? 그 사람의 업적을 알아야 일생이 궁금하니까. 그렇지 맞아. 오윤의 그건 정확한. 모르니까 안 궁금해. 왜 이 사람이 위대한지를 알아야 이 사람의 삶이 궁금해지는데. 일생 얘기 이제 하나만 하면 이 양반이 이제 61세인가 2세인가 죽었는데 전립선 암으로 죽었어요. 네. 의사가 뭐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니까 아, 잘 됐다고 아주 호쾌하게 웃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서 내 삶이 아주 멋있었다고 친구들한테 전해달라라고 상당히 자기 삶에 만족을 했나 만족을 보네요. 했죠. 아, 뭐 그게 가장 멋있는 삶입니다. 제일 멋있죠. 그렇습니다. 살아서 그 상을 받았나요? 20세기 가장 인상 깊은 백인 그 상을 살아서 받았나요? 아니지. 나중에 이제 너 사람 열받게 하냐? 모를 수도 있지. 아니, 네 죄송합니다. 아, 그치 MBN 어떡하냐? 업적을 얘기해 주세요. 예,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우리 영어의 한자의 그 착할 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선. 네, 착할 선이 좋을 선이기도 하잖아요. 네. 좋다라는 의미도 있고 착하다는 의미도 있죠. 네. 영어의 good도 마찬가지죠. Good? 좋다라는 의미도 있고 네, good boy 착하다는 착하다? 의미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착하다는 말하고 좋다는 말하고 구분이 돼 있죠. 네. 네. 뭐 같이 쓰기도 해요. 뭐 착한 몸매. 그죠? 몸매가 착한 게 어디 있어. 좋은 몸매. 섞어 쓰는데. 준비 안 되고 하니까 막 사고 치시는구나 이제. 네. 그래서요? 근데요. 근데 착한 게 좋은 거예요? 착한 게 곧 좋은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지. 그건 아닌 것 같아. 착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질문이 헛소리라는 거예요. 헛소리야. 넌센스라는 거예요. 넌센스고. 그거는 우리가 언어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 아, 처음부터 제대로 사용했으면 그런 질문 안 한다고? 그런 질문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말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지 말라는 건 이런 질문이에요. 착한 게 뭔데? 착한 게 좋은 거야? 선이 존재해? 신이 존재해? 이데아가 뭔데? 영혼이 있냐? 이런 문제는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야. 아.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해 놓은 거야. 말하자면 형이상학, 윤리학, 도덕철학, 뭐 이런 것들, 미학, 예술, 종교 이거는 비과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 그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오스트리아의 그 비엔나 대학에서 이제 세미나 열렸는데 그때 이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철학 사조가 있어요. 네. 이제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데 네. 그 논리 실증주의에 대한 입장이 뭐냐면 과학만이 진정한 학문이고 비과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당시엔 그게 유행을 했어.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언어 철학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과학과 비과학 어떻게 구분할래? 네. 그건 언어로 구분해야지.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 정확히 논리적으로 언어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을 과학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맞고 안 맞고는 누가 결정해요?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말하는 말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건 경험적으로
과학이라는 게 경험 과학이잖아요.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내가 맞는 말인지를 하려면 안 맞는 말들을 계속 함으로써 맞는 말인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되는 말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 가능한 말만. 그렇죠. 참인지 영혼이 몇 그램이에요? 3g이에요? 영혼이 몇 그램이냐? 네. 그런 질문들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세에는.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어의 유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언어의 유의라는 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런 언어적 수사를 반대한 게 아니라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논리적 언어를 학문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영혼이 몇 그램인가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네. 달까지는 얼마나 될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겠지.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네. 이거 야, 그걸 어떻게 그 거리를 지냐? 하지만 지금은 잴 수 있잖아요. 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진리를 탐구하는 데 더 방해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달까지 거리가 얼마냐는 거는 대답할 네. 수는 없지만 네. 정답이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정답은 있잖아요. 그때는 몰랐겠지만 틀리거나, 아, 네. 알고 모르게 문제는 아니죠. 네. 참이거나 거짓인 문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됐어요? 네. 아니 그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혼 한 4g 재본 사람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저는 네. 50kg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4g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일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네. 철학에 대한 얘기는 아,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아. 네. 들어와 버렸어. 아, 이렇게 중간에 끊으라고 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 일생으로 그냥 가시려고 그래서 제가 가고. 초반에 네. 얘기했잖아요. 제가 비트겐슈타인 전공자가 아니라고. 아, 네. 일생으로 가고 마지막엔 네. 철학을 좀 얘기하. 아이고, 내가 다 됐네요. 요걸 이제 준비해 왔던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문 닫고 갑니다.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아, 우리가 너무 다 배렸어. 다 배렸다고. 아, 하지만 오늘은 그림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언어는 그래서 중요한 그 한 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 유명한 말 한 마디 애우게. 아. 프랑켄슈타인이 제일 유명한 말은 결국 비트겐슈타인. 아, 여기 여기. 아, 비트겐슈타인이 제일 유명한 말 언어는 세 개다. 아 이제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세계 한계라는 말하고 아, 그 말은 참 좋다. 예, 좋죠. 예. 이 세계가 내 생각의 우리 세계? 세상 세계. 아 세계. 자기가 쓰는 언어만큼 세계를 본다는 거지. 아는 만큼 보인다. 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예, 그러니까 아. 말하자면 언어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뭐 한 세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만큼 세계를 본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생각은 이만큼 하지만 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이야. 난 말을 이렇게 빠지 못하지만 내 생각은 더 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생각도 언어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 가지 입장. 언어가 생각이라는 입장이죠. 그렇지. 언어 이꼬르 생각이야. 언어의 크기가 생각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죠. 지금 말하는 입장이 네. 그런 입장이 저는 세 번째 입장이 맞다고 생각을 뭔데요, 하는데 그게? 언어가 곧 생각이죠. 아, 생각하지도 네. 못한 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언어로 한다고.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난 우리가... 그림으로 하는데. 아, 그림으로 하네. 네. 이미지로. 아니,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자기가 무슨 생각할 때 들여다보면 혼잣말을 하고 있어요. 혼잣말해. 저 진짜 많이 해요. 혼잣말. 실제로. 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최욱 씨가 이제 말씀을 잘하는 게 뭐냐면 네? 사실은 혼자 생각하면서 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시는 다 만드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생각으로 프랙티스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지로 본다. 이미지로 생각한다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아, 그래. 왜냐면 돌아서면 잊어먹거든. 아. 맞아. 어? 맞아. 나 돌아서면 까먹어요. 내가 문제구나. 우리가 꿈을 꾸거나 뭐 네. 상상을 하거나 몽상을 한다는 거는 말하자면 이미지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네. 네. 정확히 말하면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은 거죠. 생각은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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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네. 여기에서 마무리 아, 문 닫는 걸 못했네요. 아니 지금 뒤에 한번 드릴 겁니다. 김 빠져서 안 돼요. 아 김 빠져서 누가 뺀 거야? 모르겠어. 중간에 철학 얘기하라 그래. 아 형 왜 또 철학 형이야 누구야 누가 잘못한 거야? 아, 내가 잘못한 거라. 아, 아 철학 얘기가 진짠데요. 아 시간이 다 됐네. 요건데 아, 그리운 그림 자체가 네. 문 닫으면서 딱 끝내는 건데 다 배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김필영 박사님 그리고 오윤의 시사평론가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 닫고 가세요. 끼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